안녕하세요. 곰나예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2박 3일의 밴프 여행 일정을 소개했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남은 제스퍼 켈로나 여행 일정을 공유해 보려고 해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Let's get come on! 셋째 날 아침에는 레이크 루이스 호수에서 트레킹도 하고 호수를 바라보며 페어몬 호텔에서 점심을 먹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제스퍼로 출발했답니다. 제스퍼 다운타운으로 가면서 아이스필드랑 아사바스카 폭포 두 곳에 들렸어요. 아이스필드가 있는데 이게 지구온난화 때문에 엄청 많이 녹은 거래요. 여기까지 있었대요, 빙하가. 근데 지금은 저기 있어요. 심하죠? 반성하라. 저기 빙하가 녹아가지고 물이 콸콸콸 흘러내려요. 그래서 여기 그냥 오면은 저기 빙하 위를 못 걷고 저기 설상차 타는 투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설상차 타고 올라가서 위에서 빙하수를 떠먹을 수가 있대요. 아니면 저기 위에서 걷는 투어가 또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설상차 타는 게 1인당 100불이 넘어요. 그래도 뭐 그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 것 같진 않아서 우리는 타지 않았어요. 세상에, 이거 다 저기서 굴러떨어진 거예요, 돌들. 와, 미쳤다. 이따만한 게 굴러떨어졌어. 우와, 무서워. 근데 저 건너쪽까지 간 거야. 어? 진짜? 도로는 치워놓은 거고. 헐, 저기까지 갔어? 돌 되게 많이 떨어졌네. 어머 어머, 근데 오빠 저기에서 탁탁탁탁 떨어졌다고 생각해봐. 반대편 도로까지 갔. 어머, 사고 났다. 사고 났네. 어머 어머, 세상에. 이 버스랑 부딪혔네. 연기 나는 거 봐. 뭐? 오빠 빨리 피해. 뭔데, 저 기름이지? 기름이 세네. 아이고, 어떻게 하냐. 괜찮나? 아까 저분들인 거보다 앞에만 뜨거워졌네. 엄청 커. 저것도 떨어진 거야? 어머, 저것도 떨어졌다. 깨졌나 봐. 근데 철조망도 안 해놨어. 밴프는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오래 운전을 해도 그렇게 힘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금방 아사바스카 폭포에 도착했어요. 저기 에메랄드빛 물이 폭포가 됩니다. 여기서는 세 곳의 스팟에서 폭포를 다른 각도로 감상을 할 수 있고 트레킹도 할 수 있어요. 저 폭포가 여기 떨어지는데 여기에서는 이 폭포를 못 봐요. 오케이? 반대편에 가야 됩니다. 가까워요. 우와, 무지개예요. 엄청 쏟아져 내린다. 얼마나 깊을까? 사각사각 바위 옆에 폭포. 들어봐. 각져 있잖아요. 깍깍깍깍깍깍깍깍깍. 이것 봐요. 폭포 밑에는 14종이나 되는 물고기가 살고 폭포 위에는 한 종 볼트라우트 소모가 산대요. 여기가 숙소인데 여기가 화장실. 깔끔합니다. 이렇게 있고요. 시끄러우니까 끄고. 목걸이랑 다리미도 있고. 이제 이렇게 아늑하게 거실이 있어요. 여기 바깥의 뷰도 초록뷰. 그리고 여기가 부엌이 있어요. 너무 좋아요. 이거 넣어서 내려 먹을 수 있나봐요. 으로 올라가 보면, 오, 여기가 바로 침실. 와, 안녕.
저녁으로는 밴쿠버에서 싸온 햇반을 먹었어요. 오박사님과 함께 준비한 치즈김치 볶음밥. 그리고 저녁을 먹고 조금 쉬다가 제스퍼에 오로라를 볼 수 있는 스팟들이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중 숙소랑 가장 가까운 메디슨 레이크에 차를 몰고 갔어요. 근데 가는 길이 너무 깜깜해서 제가 처음으로 느껴보는 공포감이 있었어요. 여튼 오로라를 비록 보지는 못했지만 아름다운 별들을 감상하기에는 충분한 곳이었어요. 다음 날에는 토스트와 커피 한 잔을 하고 멀린 캐년을 향해 출발했어요. 오늘은 멀린 캐년에서 트레킹을 하고 켈로나에 있는 베어크릭 캠핑장으로 가요. 무려 7시간이나 걸리기 때문에 서둘렀답니다. 뭐 이렇게 생겼나봐요. 겁나 멋있네. 와, 여기 막 떨어지고 있고. 아, 그래서 구글 사진에서 겨울에 여기 밑을 걷는 거 많이 봤거든요. 이렇게 가면 20분에서 40분. 이거 미디엄 이렇게 가면 30분. 근데 이렇게 길게 가면 2시간. 저기 6까지 가면 3시간 넘게 걸리고. 갈 때 더 재밌어야 되니까 유튜브 가자. 아, 이 갈색으로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어? 세컨 브릿지네? 진짜 무서워. 저기 아래까지, 저기 아래에 물이 있어요. 우와, 나 너무 무섭다. 우와, 진짜 멋있어요. 아, 이 다리가 여기 떠있다 하면 갑자기 현정이는 절대 못 보겠네. 아, 현정이 밑에 못 보지. 막 저기 나무가 가루로니까. 어머, 세상에나 너무 무섭다. 물 보세요. 원래는 물이 여기 높이였는데 몇만 년 동안 계속 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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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또 봐봐요. 이렇게 원래는 물이 요 위에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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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지금 요 밑에. 무서워. 지금 저기 불 속에서 물이 막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물이 그냥 여기 지상에서만 이렇게 물이 흐르는 게 아니고 이 우리 발밑이랑 저 절벽 안쪽 그쪽에도 물이 계속 흐르고 있대요. 그걸 무슨 케이브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여름에는 물이 수량이 많아가지고 저 안쪽으로 막 깊이 막 다 흐르고 다니고 겨울에는 수면이 낮아져서 아래쪽에만 흐르고 그런다고 합니다. 저 자연의 신비다. 아, 바람 시원하다. 너무 좋은데? 와, 삼바 너무 예쁘다. 드디어 최종 목적지인 힙스 브릿지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아, 여기는 엄청 넓어졌고 바위도 막 엄청 크고 이런 서스펜션 브릿지가 하나 있고요. 와, 이 정도면은 카누를 타도 될 것 같아. 그리고 조금 전에 표지판에서 봤는데 여기 송어가 산다고 해요. 저는 여기 물고기 없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있나 봐요. 여기까지 올라오는 것도 참 신기하네요. 베어크릭 캠핑장에 7시간 만에 도착했는데 이것 봐요. 호수 뷰예요. 여기 하나 남은 거 줍줍했거든요. 근데 자리가 겁나 좋아요. 줍줍 최고. 자주자주 확인하세요. 심지어 여기 전기도 돼요. 레이크로이스에서 산 거, 그치? 응, 여기 레이크로이스 써있어. 12불밖에 안 했어. 응. 이걸로 한번 따보겠어. 응. 아이스 와인 가져왔거든요. 이거는 우리 내일 가잖아, 테일스 게이트. 응, 원래 이거 우려했던 일이 발생했다. 이거 못 버틸 줄 알았다.
역시 12불짜리는 안 됐다. 왜 못 버틸 줄 알았어. 끊어졌어. 결국 또 못 마시는 것인가. 케일스 게이트. 꼭 잡고 와인이다. 말 거야. 어, 근데 걔가 엄청 크게 울어. 울어. 엄청 돌아다니고 막 되게 많이 날아다니더라고. 오빠 잘 사진 찍었어? 이렇게 찍었는데 이상한 집 보였네. 진짜 깜깜해지네. 별도 잘 네, 평화로워요. 와, 이제 베어크릭에서 1박을 하고 이제 케일스게이트라는 와이너리 가가지고 점심을 먹을 거예요. 점심 먹고 이제 밴쿠버 갑니다. 켈로나는 해장제철 와인통 갖다. 런치 메뉴가 있어요. 이야. 진짜 예뻐요. 엄청 예뻐, 오빠. 그래? 어. 스켈럽인데 진짜 맛있어 보여요. 이거는 로제 와인이고, 이거는 사월도우랑 버터. 이거는 무래요, 레디쉬. 그리고 이 꽃도 먹을 수 있대요. 이렇게 해가지고 달참 같은 거 약간 메디테리니안 약간 요런 거였어. 이거랑 로제랑 잘 어울린다고 해서 좀 뭐야 저거. 항공샷이야 뭐야. 오빠는 치킨이고 이거는 홈메이드 하마스예요. 아니다 이건 뭐지? 요키. 요키? 요키. 스트로베리 초콜릿 헤이즐넛 케이크. 무스케이크. 진짜 예쁘다. 무슨 일이야. 이거 또 먹어야지. 네.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팟. 끝내버렸다. 오빠 어땠어? 보이저스. 보이저스야? 다시 올 것 같아? 응. 케일스 케이크에는 와인 판매하는 곳이고 테이스팅도 할 수 있고요. 저 밖에 지금 계신 분들은 테이스팅 중인 것 같아요. 이건 로제 와인이고 샤도네이고 한 30-40불씩 하는 것 같아요. 30불. 이거는 50불. 이거는 샤도네이. 이게 창조사 같은 거 아니야? 맞네. 그치? 여기는 건 나이스 와인이네. 그만 다 아이스 와인이다. 빈티지 포치. 이건 뭐 뭐야? 갑자기 막걸리 사버리 나와? 막걸리. This is 40. 40? 40. 아, 40? This is 34. 34. You do yeah? for the credit card. Yes, we can do. Yeah. Okay. 이걸로. 팀 이걸로 샀습니다. 이거는 40. 1등 했다는 그 디저트 와인. 이제 going home이다. 4박 5일간의 여행이 끝이 났어요. 차를 타고 떠나는 긴 여정이라서 걱정했지만 우려와는 달리 너무 재미있고 추억을 많이 만든 그런 여행이었어요. 특히 밴프에서 했던 캠핑이 가장 인상 깊게 남아요. 다음에는 캠핑카를 끌고 다시 밴프로 여행을 떠나고 싶습니다. 이번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만나요. 빠잉.